오늘부터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에 대해 각 시군에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근 3년 사이 강원도에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로 단속된 건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원주 옛 종축장 부지를 강원도 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안건이 오늘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앞으로 다목적 공영장 건립 등 종축장 부지 활용 방안을 찾을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남북한이 시범 철수 대상인 상호감시초소 GP10곳의 시설물 철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양구와 화천 각각 한 곳과 철원 세 곳이 포함됐습니다. 사립유치원 두 곳이 폐원 안내문을 학부모에게 발송하는 등 폐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때 종종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만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인데요. 오늘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시군의 집중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SUV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시가 없는 불법 주차 차량입니다. 벽면에는 과태료 안내 현수막이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량 주인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혹시 장애인 분이신가요? 아니요. 여기다 왜 주차를 하셨어요? 못 봤어요. 주차 위반을 한 이 차주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렇게 강원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부과된 과태료만 7억 6천만 원. 불법 주차 적발 건수는 3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처를 내려야 되는데 누가 옆에 차를 대놓으면은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실처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그냥 비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지자체들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로 인해서 일반 시민분들도 과태료 부과를 받으시고 또 장애인분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하지만 단속 인력은 각 시군에 한 명뿐. 다행히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이 신고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누구나 생활 불편 신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르고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 주차 버튼을 눌러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됩니다. 불법이 판치는 장애인 주차 구역을 장애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춘천문화방송은 창사 50주년을 맞아 평화시대 인재에서 답을 찾다라는 특별 대담을 뉴스가 끝난 뒤 방송합니다. 국도 44호선의 회생 방안과 접경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남과 북의 평화 분위기 속에 접경지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접경지역, 특히 인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황폐화된 국도 44호선 주변의 회생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고 회생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북유럽 같은 경우는 도로의 어떤 그 활용이나 목적 자체를 일반 운송도로와 함께 관광도로라는 부분을 국가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도로로 지정을 하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도 44호선 침체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동해안과의 차별점이 더 부각돼야 관광객을 모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동해안보다 더 매력적인 요소를 줘야지만이 한 시간 정도를 우회를 할 수 있는 그렇군요. 아주 네. 이 해결책이 네. 이 원인은 정확한데 해결책이 아까 힐링가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분위기 선점을 위해 인제군이 북한 금강군과 교류 사업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우리 인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부터 금강군인 금강군과 작은 교류 프로그램들이 먼저 좀 선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인제를 비롯한 접경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접경지 특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가장 험하고 가장 교통이 안 그 지역을 오히려 적극적 개발하는 그러면서 뭔가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인제군이 세계를 보는 그런 나름대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춘천 문화방송 창사 50주년 특별대담 평화 새로운 시작 인제에서 답을 찾다는 잠시 뒤인 오후 8시 55분부터 방송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난 주말 폭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주의 한 공장에 대한 합동감식이 실시됐습니다. 경찰은 합동감식 분석을 토대로 폭발 원인을 밝히고 공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폭발 사고가 발생한 원주의 한 화학제품 보관 탱크 제조 공장입니다. 사고 발생 사흘째인 오늘 합동감식이 실시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당국 화재조사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비공개로 사고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탱크 내 외부에서 폭발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폭발 당시 탱크 내부에 있다 숨진 베트남 근로자 2명의 사망 원인은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숨진 P 씨는 부부가 함께 베트남에서 원주로 와서 각각 다른 회사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폭발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함께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 옛 종축장 부지를 강원도 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안건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원주에서는 강원도와 협의해 앞으로 다목적 공연장을 건립하는 등 종축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찾아 나갈 예정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알펜시아에 닥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옛 종축장 부지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종축장 출자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원주 방곡동 1원 61,477제곱미터 예상 감정가로 400억 원에 달하는 땅입니다. 도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춰 내년 만기되는 공사체 차환 승인을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단 알펜시아 매각을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담았습니다. 본질적인 알펜시아 매각이 되지 않으면 강원개발공사는 지속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테니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왔을 때는 일단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매각 절차를. 이번 출자 동의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는 데 원주시의 협의가 주요했습니다. 원주시는 종축장에 대규모 공연장을 건립해 줄 것을 제안했고 강원도가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당장 내년에 종축장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며 공연장 외에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 폭넓게 따져볼 예정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원주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공공성도 확보하면서 원주 시민들한테도 유리하고 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연구 용역을 좀 갈라릅니다. 원주시가 요구한 다목적 공연장이 들어설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해 있던 옛 종축장 부지에 대한 활용이 시작됐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오늘부터 남북한이 시범 철수 대상인 상호 감시초소 GP10곳에 시설물 철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양구와 화천 각각 한 곳과 철원 세 곳이 포함됐습니다. 남북이 각각 GP 한 곳씩을 보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남측에 최초로 설치된 동해안 고성 GP는 그대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까지 GP 시설물에 대한 완전 파괴 조치가 완료되면 남북 군사당국은 다음 달 중 상호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